가죽 가방이 너무 무겁다 느껴질 때가 있죠. 핸드폰이나 화장품, 파우치, 노트 등 소지품 몇 개만 들어가도 너무 무겁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요즘에는 가벼운 에코백이나 나일론 가방에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예전에는 에코백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들고 다니는 직사각형의 천 가방 이미지가 강했다면 요즘은 가죽 가방 못지않은 디자인의 에코백도 정말 많이 나와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어요. 오늘은 제가 데일리백으로 가볍게 들고 다니기 좋으면서도 룩에 포인트를 줄수 있는 착한 가격에 예쁜 천 가방들을 소개해드리고 거기에 어울리는 다양한 착장까지 보여드릴 테니 오늘도 끝까지 함께 보세요. 첫 번째로는 캐주얼하면서도 클래식한 디자인의 가방으로 숄더로도 사용 가능하고 토트로도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브루클리의 가방이에요. PU 코티드 캔버스 소재를 사용해서 탄탄하고 안정적인 형태감을 유지하면서도 사용자의 쓰임에 따라 서서히 부드러워져서 쓸수록 질이 드는 가방이에요. 덕분에 천 가방임에도 불구하고 흐물거리지 않고 소지품을 많이 넣어도 모양이 잘 잡혀 있어요. 저는 카키 팬츠에 버건디 스트라이프 티셔츠, 나이키 코르테즈를 매치해서 캐주얼한 가을 분위기를 내봤어요. 딱 적당한 크기의 가방 사이즈와 네이비 끈 덕분에 포인트도 되면서 찰떡같이 잘 어울리죠? 자연스러운 내추럴 캔버스에 네이비가 믹스되어 있어서 깔끔하고 단정하게 여기저기 매치하기 진짜 좋아요. 특히 때가 잘 타는 손잡이나 바닥, 숄더 부분이 네이비 색상이라 오염에도 크게 걱정 없는 캔버스 백이에요. 저처럼 음료수 같은 거잘 흘리거나 가방을 험하게 드는 덜렁이 분들께 완전 강추드리고 평소 캐주얼하고 이지한 편안한 룩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다음으로는 브루콜리의 또 다른 디자인, 클래식 버킷백이에요. 앞에서 추천한 클로스 바디백보다 사이즈가 크고 캔버스 소재로 가벼우면서도 트렌디해서 물건을 많이 넣고 다니시는 보부상 미피님들께 추천드릴게요. 담백한 디자인에 견고한 소재와 마감에 집중한 가방으로 모델처럼 편안한 꾸안꾸룩에 들어주며 너무나 멋스러운 가방이에요. 저도 편안하면서 내추럴하게 스타일링을 하고 가방을 들었는데 나른한 느낌이 너무도 분위기 있죠. 노트북이나 텀블러, 평소 들고 다니는 소지품을 전부 넣어도 여유로운 넉넉한 사이즈로 평소 노트북을 많이 들고 다니는 저에게도 딱인 가방이에요. 밑바닥에 보강재가 있어서 노트북을 넣어도 바닥이 처지지 않고 탄탄하게 지지대 역할을 해줘서 안정감 있고 가방이 가볍고 스트랩이 두꺼워서 물건을 많이 넣어도 부담이 적어요. 내부 보강재는 분리가 가능해서 세탁 시에도 좋고요. 색상도 깔끔하고 클래식한 베이지에 포인트로 컬러 자수 하단에 들어가 있는 게 깨알 포인트예요. 장식을 최소화하고 소재와 마감에 집중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미니멀한 디자인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게요. 기본 디자인에 캔버스 백이 많으신 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좀더 디테일한 매력이 있는 투에투아의 니즈백이에요.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잡히는 곡선 쉐입이 예쁘고 일반적으로 잘볼수 없는 체크 원단에 천연 소가죽 핸들로 포인트를 줘서 좀더 고급스럽고 성숙한 감성으로 멋스럽게 들기 좋은 가방이에요. 스트랩은 탈부착이 가능해서 세탁 시 가죽 파손 염려도 없어요. 저는 차분한 네이비 셔츠 원피스를 입고 신발은 가방의 핸들과 비슷한 컬러의 브라운 앵글 부츠를 신어줬어요. 가방에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무드가 잘 어울리죠? 가방 하단에는 스티치 포인트를 더해 한끗 디테일도 더해줬어요. 이런 작은 디테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방의 섬세함과 고급스러움을 더해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가방의 또 다른 매력은 바로 리버서블 디자인인데요. 가방을 뒤집어주면 투에투아의 시그니처 편지 라벨이 부착된 짙은 브라운 컬러의 캔버스 원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체크 패턴과는 180도 다른 분위기로 가방을 들수 있고요. 캔버스 가방이나 에코백도 좀더 무드 있게 들고 싶거나 남들과 조금 다른 디자인을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다음으로는 포인트백으로 좋은 투에투아의 스몰 빈티지 캔버스백이에요. 오래 사용한 듯 자연스러운 느낌을 살리기 위해 피치 워싱 가공 처리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름에서도 느낄 수 있게 캔버스 표면을 복숭아 털같이 일어나게 후가공 처리해서 터치감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해주는 가공이에요. 저는 대학생 시절 풋풋한 분위기를 내고 싶어서 청바지에 초록색 레터링 있는 티셔츠를 입고 피셔맨 샌들을 신고 가방을 들어줬어요. 산뜻하고 시원하고
편안해 보이죠? 내구성과 완성도를 위해 모든 패턴을 두겹으로 제작해서 봉제해서 탄탄한 조직감을 느낄 수 있고 밑바닥에 보강재를 넣어 가방이 아래로 처지지 않도록 잡아주었어요. 보강재는 탈착이 돼서 세탁도 용이하고요. 역시 가방 외부에는 투애투아의 모스 부호처럼 보이는 로고가 포인트 역할을 해주고 뒤집어주면 편지 라벨을 볼 수 있고 토트로도 들 수 있어요. 컬러는 그린, 네이비 기본 색상에 스카이, 버터 옐로우가 있으니 취향껏 고르시면 돼요. 투애투아는 캔버스 백뿐 아니라 요즘 감성에 차분하고 얌전한 드미어 스타일의 가방이 많으니 꼭 한번 구경해보세요. 분위기 있고 따뜻한 포근한 감성의 시오르의 니트백 소개해드릴게요. 밝은 컬러에 얼기설기 짜진 조직이 시원해 보여서 여름부터 가을까지 쭉 들기 좋은 가방으로 수작업으로 제작하는 정성이 가득 들어간 고퀄리티 가방이에요. 가방의 편안한 분위기에 맞게 모델 사진에서도 여유롭고 편안한 착장에 정말 잘 어울리는 것을 볼 수 있죠. 저는 하늘거리는 롱 원피스에 셔츠를 툭 걸쳐입고 샌들도 얼기설기 짜진 느낌의 디자인을 신어서 가방 분위기에 맞춰줬어요. 당장이라도 휴양지로 떠나고 싶은 룩이에요. 혹시 니트백이라 늘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 내부에 속지가 한번 더 떼어져 있고 니트도 쫀쫀하게 짜여져 있어서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깨 끈 부분은 가방에 짐을 많이 넣으면 살짝 늘어지는데 끈이 살짝 길어져서 저는 더욱 예쁜 길이감으로 멜 수 있는 것 같아요. 물건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처지는 무드가 더욱 예쁜 가방으로 평소 여성스러우면서 편안한 차림에 가벼운 가방을 좋아하고 짐을 많이 들고 다니지 않는 간편한 외출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정말 추천드릴게요. 조금 포멀한 디자인의 모노로 캔버스백 소개시켜드려요. 가죽 손잡이와 벨트 장식이 고급스러움을 더해주고 탄탄한 캔버스 소재는 가방이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고 견고한 모양을 잘 유지해줘요. 손잡이의 곡선과 바디의 직선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조화로운 디자인이 돋보이는 가방이에요. 가방 밑면에도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어 오염에도 강하고요. 저는 부츠컷 청바지에 린넨 베스트를 입고 가방의 손잡이와 컬러를 맞춰 샌들을 신어줬어요. 청바지를 입었지만 단정한 베스트와 가방 덕분에 포멀한 분위기가 나죠? 복장이 좀 자유로운 직장인 누구로도 손색이 없는 것 같아요. 사이즈는 맥북과 노트북까지 수납이 가능하도록 넉넉한 데 비해 무게는 정말 가볍고 포멀한 디자인 덕분에 출근백으로도 추천드릴게요. 가죽 가방은 무게 때문에 못 들겠고 에코백은 또 너무 캐주얼한 느낌이라 손이 안 간다면 모노로 캔버스백 추천드려요. 모던하고 어른스러운 룩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함께 추천드려요. 뱅디의 레오파드 패턴의 에코백은 가벼워서 데일리하게 들기에 좋고 특히 독특한 동그란 호보 쉐입이 정말 귀여운 가방이에요. 평소 디테일이 많이 없는 무난한 옷이나 무채색과 뉴트럴 톤의 옷을 즐겨 입는다면 악세사리를 대체할 만한 포인트 가방으로 정말 좋아요. 레오파드 패턴이 가하면 좀 부담스러운데 이 가방은 패턴도 잔잔하고 컬러도 차분하고 사이즈도 크지 않아서 부담없이 들 수 있어요. 저는 블랙 홀터넥 탑에 블랙 A라인 스커트를 입고 캐주얼한 분위기를 더해주기 위해 반스 올드스쿨을 매치했어요. 이 룩에 레오파드 가방을 들어주니 룩의 포인트 역할을 톡톡히 해주죠. 레오파드 패턴이 좀 과해 보이고 매치하기 힘들다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들어보면 코디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어디든 포인트로 좋아요. 모델 컷을 보면 기본 블랙 탑에 베이지 팬츠로 무난하고 밋밋한 룩이죠. 여기에 레오파드 패턴의 가방을 더해 룩에 포인트를 줬어요. 너무 예쁘네요. 숄더로 맸을 때 너무 축 처지지 않으면서 동그란 쉐입이 살아있어서 예쁘고 손잡이와 연결되어 가방 입구에는 블랙 컬러로 바이어스 처리가 되어 있어서 탄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컬러는 그린, 블랙, 도트 패턴도 있으니 가방 쉐입이 마음에 드신다면 한번 보세요. 다음은 가볍게 포인트백으로 들기 좋은 뱅디의 노엘백이에요. 가방 앞판에 커다란 플라워 프린팅과 뱅디의 시그니처 로고 테이프 손잡이가 평범한 룩에 감성 한 스푼을 더해주고 룩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가방이에요. 거기다 커다란 복주머니 쉐입까지 귀여운 매력을 더해줘요. 가방 소재는 생활 방수가 가능한 발수 코팅 나일론 원단이라 어디서든 편하고 가볍게 들기 좋아요. 저는 크림 팬츠에 네이비 레터링 티셔츠를 입고 뱅디의 가방을 들어줬어요. 룩이 발랄하면서 풍성한 느낌이 들죠? 이게 바로 그래픽의 힘이에요. 모델 컷은 블랙 원피스로 가방과 컬러를 통일해주고 신발에 포인트를 줬네요. 역시 커다란 플라워 로고로 눈이 가요. 크기는 아이패드 10인치가 들어갈 정도로 핸드폰, 지갑, 화장품, 파우치 정도는 충분히 수납이 가능하고 컬러는 아이보리, 카키, 블랙 세 가지로 모든 컬러가 다 개성 있고 모델 컷도 센스 있으니 한번 구경해보세요. 그리고 모델 컷을 자세히 보면 가방 컬러에 따라 다양한 키링으로 빼꾸를 한 센스도 함께 구경해보세요. 귀여운 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자가드 느낌의 은은한 패턴의 프렌치 감성 토트백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담한 사이즈의 앞판에 커다란 주의 로고가 포인트로 들어가서 더욱 눈길이 가는 가방이에요. 보통 천으로 제작된 가방은 캔버스 원단으로 만들어진 캐주얼한 에코백이 일반적인데 반해 이 가방은 여성스러운 무드가 살아있는 가방이에요. 저는 블랙 샤틴 스커트에 카라와 소매 끝단에 블랙 배색이 된 반팔 니트를 입고 네트 샌들과 함께 가방을 들어줬어요. 확실히 여성스러운 룩에 은근한 우아함을 더해주는 것 같아요. 이 가방은 자세히 보면 네온 오렌지 스티치를 가방의 옆라인과 손잡이에 더해 상큼한 매력까지 가지고 있고 가방 밑면에 받침을 더해 모양도 잘 잡히도록 제작되었어요. 또 계절을 타지 않는 디자인이라 언제든지 포인트백으로 들기에 좋고 잠금 장치도 탄탄하고 사이즈는 작아 보이지만 수납력도 좋은 편이에요. 가볍게 막 들고 다닐 수 있는 예쁜 가방을 찾으시고 평소 여성스러운 무드에 룩을 즐겨 입는다면 추천드릴게요. 세련된 진청 다이아 패브릭 소재에 펄 로고 디자인이 들어간 청 미니백이에요. 저는 이 가방 보고 너무 트렌디하면서 감각적이다 생각했어요. 날렵한 스퀘어 쉐입과 기다란 숄더백, 데미지 처리한 데님 디테일이 너무 감각적이고 스타일리시하다 느껴졌거든요. 미니백으로 나왔지만 수납력도 좋아요. 저는 가을에 입기 좋은 후디를 입고 청 쇼츠에 운동화, 양말을 매치하고 가방을 들어줬어요. 가방이 포인트 역할을 해주면서도 룩을 경쾌하고 젊어 보이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안감은 캔버스 소재로 되어 있어서 가방 각이 잘 잡혀있고 크로스로도 멜 수 있고 숄더로도 멜 수 있어서 다양한 스타일링을 할 수 있어요. 데님 소재라 탄탄하고 오염에 강하며 진청 컬러라 계절 상관없이 산뜻하게 언제든 들 수 있어요. 에코백의 실용성과 가벼움에 더해 트렌디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이 가미된 백이에요. 무난한 에코백을 이미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미피님들. 오늘은 가볍게 들 수 있는 가방들 위주로 소개시켜 드렸어요. 마음에 드는 가방이 있으셨어요? 저는 이번 영상 준비하면서 다양한 디자인의 깔끔한 마감, 퀄리티에 반해서 꼭 가죽 가방만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짐짝처럼 느껴지지 않게 일상을 가볍게 보내보세요. 발걸음이 정말 가벼워져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 많이 준비할 테니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구독 안 하시면 저희 채널 다시 못 찾을지도 몰라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드디어 쌍수했어요. 상담을 총 3군데 받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베스트 솔루션을 주신 곳에서 진행했어요. 병원은 왜 3군데는 가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 말 완전 실감했잖아요. 의사마다 본인의 경험이나 취향에 따라 의견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아무튼 수술은 잘 끝났고 아직은 부기가 덜 빠져서 좀 어색하고 눈꺼풀이 소세지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지겠죠? 나중에 예쁘게 자리 잡으면 비포 애프터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진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